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음료수 한 병도 청탁 금지법 위반. 아이고.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저 촛불 무대 올라가서 말씀드렸잖아요. 8월 28일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8년 됐다고.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 어떤 병원이요 소방관한테 물 줬다고 저거 청탁금지법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급대원들이 특정 병원에만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음료수 한 병도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연금 직원은 음료수 한 병이라도 받으면 고객님께 반환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어 고객님께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 것이 맞아요라고 하면 이거 쉴드 치는 어르신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보긴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택시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 좀 받은 게 뭐 문제냐. 선물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직무 연관성이 없는 자리예요? 네, 모든 대통령은 일이지. 모든 직무 연관에 네. 다 포함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야 일개 국민연금공단도 조정도 한다.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아이고, 이거 대통령실에 붙여놔야죠. 어.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세관 마약수사. 우리 그림 시대 훌륭한 작품. 저렇게 딱딱딱 꽂혀요 보면은. 정말 뉴스에서 사라졌네요. 진짜 잊혀졌어요. 어. 네, 하지만 국감에서 나오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세관 저기 국정감사 가면 저 이야기 당연히 나옵니다. 네. 어. 자 다음. 다 필요 없어. 전쟁이든 계엄이든 갈 때까지 가.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김건희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다 걸렸습니다 하니까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사님.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 말이라고요. 난 요번 말에 동의. 전쟁이든 계엄이든 갈 때까지 가. 수렴청정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서 난 여보 말에 동의. 뭐 제가 뭐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그거를 이렇게 말로 전했잖아요. 네. 말로 전했는데 나는 그게 음성 지원이 돼버리더라고. 선배님 그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이씨. 자 다음. 범죄 의혹의 중심인 건이 그림 시위대가 요즘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미지 생기는 걸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그림 시위대가 어떤 분들이 난 전혀 몰라. 뭐 온라인에 돌아다녀 지금. 그림 시위대 저한테 연락 좀 하세요. 예. 잘 만드셨네요. 범죄 의혹의 중심인 건이. 자 다음. 빌런들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행정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군 빌런들이래. 빌런이란 악당이란 뜻이잖아요. 진짜 악당. 그쵸. 네. 이분들이 악당인 건가? 이분들 뒤에 있는 분들이 악당하니까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문해력. 요즘 젊은 청년들이 또는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이부자리 하니까 별자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두 발 자유화하니까 두 발이 자유롭게 걷는다 이런 두 발 자유화로 듣는데 우리 검찰도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김건희 의혹 그러니까 언터처블로 김건희 의혹 그럼 무조건 막아야 돼. 무조건 쉴드. 저는 그래서 촉법 여사라고 부릅니다. 자 정말 역겨운 커플의 타이타닉. 하늘엔 오물 풍선 떠 있고 바다엔 해고염수 흐르고. 야야 대한민국. 저거 작사를 정청래 의원이 했다는 사실. 아~ 그래서 그 집회를 가면요 이 영상을 틀어주면서 작사 정청래라고 쓰여 있어요. 집회에서 틀어줘. 이것도 최근에 안 갔구만. 아니 좀 가죠. 이번 주 다 모여. 내 밑으로 다 모여. 네, 저는 갑니다. 아. 지난주도 갔습니다. 네. 근데 깨알같이 바다에 타이타닉호 밑에 일본의 핵 오염수가 지금 방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최근에 그 나온 보도 중에 해군이 저 핵 오염수에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발견됐는데 숨겨버렸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참 대단합니다. 아이고 참. 자 무관중 공연.
딱이네. 이번에 KTV 그저 국악 공연이랑 똑같은 거래요. 네. 윤석열이가 김건희 혼자를 위해서 지금 무관중 공연하고 있다는 비아냥 조롱이죠. 8,600만 원입니다. 저거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노래. 일단 첫 번째 그건 뇌물이 아니야. 그건 뇌물이 아니야. 뭐야 이거 이런 모르겠어. 저거 거부권이 필요한 거는 아시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야 이게 이 진짜 이 그림 되게 잘 그렸네요. 딱 이거잖아요 지금. 저... 윤석열 배를 한번 보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아... 김건희만을 위한 단독 공연. 댓글창에 TGK님 역시 퐁퐁남. 퐁퐁남 무서운 말이라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름이 귀여워서 그러지. 아, 퐁퐁남은 남자가 그냥 끝났다는 소리에 가까워요. 돈만 벌어다 주는 남자. 나머진 다 다른 남자한테 뺏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아. 무서운 말이야 그거. 자 다음에 그러니까 무분별 압수수 영장 통제 필요. 법감 65%가 이렇게 답을 했대죠. 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압수 범위 박 별건 요리. 남이 사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압수 정보 10년 이상 통째 보관. 캐비넷 요리사. 요즘에 흑백 요리사가 인기라면서요. 네. 넷플릭스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그 뭐 맛도 못 보는 거 재밌냐 그게? 그 아이고 야 양만 오르지 그게. 자기들끼리 그 뭐 이렇게 묘한 경쟁 이런 게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난 웃겨.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먹방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웃겨. 뭐 맛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먹방을 보고 있는데 냄새라도 맡게 해주면 그것도 아니잖아. 네. 먹방보다는 약간 요리의 재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리는 머리 좋아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리의 기본은 퓨전이야. 내가 한식 조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요리 잘하지 않습니까? 어? 윤석열. 아니 근데 윤석열 같은 캐릭터는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 좋아하는 것만. 김치찌개 계란말이. 에이씨.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패스. 아까 이제 김대남 같은 사람들인데 금융권 공기업 대기업 방면 프리패스. 그냥 무인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무임승차권 같은 거지. 왜냐면 심사도 안 봐. 뭔가 이 그저 뭐 저 서울 보증에 감사로 가는데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야. 이력서 보고 서류 심사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죠. 거예요. 그걸 누가 꽂았다고?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예. 이영민님, 푸나님 먹방 한번 하시죠. 내가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저 음식이 잘 팔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방송이 망가져. 그래서 먹방 안 하는 거예요. 술방을 한번 예. 하시는 거 어떨까요?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의 시간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제 PK라고 하죠. 페널티킥. 아 페널티킥이 아니다. 저거는 프리킥이다. 프리킥. 네. 네. 페널티킥은 1대1로 하는 거고 네. 이제 벽을 쌓잖아요. 상대 팀이. 근데 공이 날아가는 방향에서 한동훈이 앉아버리면서 내주는 거지 이제. 이걸 페널티킥으로 바꿔야겠네요. 네. 자 다음에. 이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동훈이가 부산 금정구 지원 유세를 갔는데 자세히 보면 살찐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패드를 하고 있는 게 그냥 들통이 난 건데 좋게 얘기해 준 거죠. 어제도 제가 그렇죠. 들통이 난 건데 문제는 봐봐요. 한동훈만 반팔 입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돋보이고 싶어서요. 모자 쓰고 있지. 안에 파카 입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남성용 보종 속옷을 입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정말 덥다고 합니다. 엄청 덥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어깨복만 넣는 걸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한동훈의 이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티가 나는 걸로는 안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자들도 처음에 뽕을 넣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커집니까, 작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재밌다 이거. 네. 난 처음 들어본 얘기야.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티가 나는 걸 갖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같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티 안 나게 조금만 넣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자신감이 업되면서 뭐 두 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걸로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점점 이제 가슴이 커집니다. 네, 한동훈도 딱 그 짝인 거죠. 이제 금정구 가서 이제 저 선거 유세를 한답시고 가서는
금방 금정구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로 가서 셀카놀이 하고 올라왔어요. 아~ 그때가 바로 윤석열이가 저 추경호 등만 불러가지고 술 갖다 놓고 만찬하던 바로 그때 그 즈음인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 다 아시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뛰어나왔는데 안동훈을 가까이 본 사람들은 안에 러닝 셔츠를 입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상한 자세에서 젖봉이 밖으로 삐져나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봉이 너무 큰데요, 근데 저. 근데 얘는 너무 어려요. 아니 그렇게 키가 커 보이고 외모가 멋있어 보이면 좋습니까? 딱 내가 어떤 시점이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성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나이에 시골에 내려가서 저는 도시 학교를 다녔잖아요. 방학 때 내려갔는데 또래 여학생들이 집으로 찾아오니까 거울 보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야, 내 막 뭐 머리 빗고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야. 얘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 야, 패드가 어떻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저렇게 아, 저런 경우는 엄청 쪽팔리잖아요.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그 정치 그 혐오하시는 분들이 막 도구 갖고 갑자기 와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 방지용이 아닐까요? 방검용. 방지용. 아니 그 저런 애를 무슨 저 여당 당대표로 앉혀놓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외모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저 소위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 외모 갖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막 가발 놀리고 뽕 놀리고 하고 막 키높이 놀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외모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 외모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 좋아 보이면 다 잘생겨 보여. 맞아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키 큰 분도 아니고 얼굴이 작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건 외모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볼매예요. 볼매 그리님. 그러니까 딱 그런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보면 볼수록 막 너무 매력적이고 지켜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멋있어 보이고. 미쳤어. 미쳤어.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이 나이 먹으면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맞아요. 맞아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 좀 배가 나오면 어떻고? 갑박 없으면 어때? 머리카락이 좀 없으면 어떠냐고? 맞아요. 얼굴에 잡티가 많으면 좀 어때? 그 나이에 맞는 외모라는 게 있고요. 저는 성형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치료 목적의 성형이 아니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쟤는 지금 치운 놈 없고 뭔 짓이야? 얘랑 똑같은 애가 김건희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우리 언니도 이 그 뭐라고 이제 필러가 점점 커진다고 그러나 볼살이. 그래서 한 말 있잖아. 그럴 시간 있으면 정치나 잘해 이 새끼야. 새끼 정신없는 새끼. 넘어갈게요. 아까 응원하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저 외모 집착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건희는 나라 그만 팔고 좋은 말할 때 당장 내려와라. 야 요거 이제 생동감 있다 왠지. 와.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윤석열의 산만한 배입니다. 네. 좀 있으면 해산하겠어. 근데 윤석열은 팔다리는 또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당뇨 그런 분인데 팔다리 가늘다고 하더라고. 저런 사람들은요, 저 의학적으로 보면은 저 심혈관계 여기 조심해야 돼요. 다음 한번 보여줄게요. 요게요 온라인에서 우연히 주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낮 마차님이 직접 찍어온 거예요. 어? 강남에서. 어.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어떤 할아버지가 저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와, 서초대로에서. 애국자시네요. 강남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 끝났다니까요. 이제 10월 달만 지나면 눈에 보일 거예요, 저 멀리. 그러니까 식당들을 가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막 윤석열, 김건희 얘기하는 거는 잘 못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윤석열, 김건희 막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계속 하더라고요. 저게 뒷모습이 초심료는 아니네요. 그 다음 거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대신년 학생들이 대통령실에 뭘 요구하다가 잡혔어. 저 손을. 야, 저건 폭력입니다. 손을 저렇게 묶었다는 건 난 저거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케이블 타이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전선 정리하는 저 다이소만 가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중에 두꺼운 게 있어요. 저걸 수갑 대신에 저렇게 묶었다는 게 지금 사람을 저렇게 취급해도 됩니까? 어머. 이거는 정말 폭력인 거죠. 아니 무슨 권리로 자기가 이렇게 몸을 겁박합니까? 그 대진연 학생들이 국민이 할 수 있는 요구를 외치거든요.
지금 국회 앞에 국회를 마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지금 농성하고 있어요. 지나가시거나 그러면은 대진이 학생들 좀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난 저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던데. 그럼요. 아니 그리고 보통은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그냥 대기시키고 나중에 보내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와. 다행히 영장 기각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미쳤네,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의대생을 정부가 물가로 끌고 갑니다. 근데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대학생들이 휴학하면요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 없어요. 그럼요. 아니 내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쉬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나서 내년에 의사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은 동남아 가서 인터뷰했더라고요. 의료 개혁 자기가 완수하겠다 이렇게. 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없대요. 네 이미 너한테 한 얘기야 반사. 그 필리핀 가가지고 하는 짓이라는 게 뭐예요. 야당 흉 보고 있더만. 아우 드시 진짜. 자 다음 우리 중앙일보 용석이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이 양비론. 아이고. 여야가 지금 뭐 개판 5분 전 쓰레기 어쩌고 막 이렇게 양비론. 역시 중앙일보 답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약간 실망입니다. 박민화백 민중의 소리. 끝까지 막겠다. 여사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 요건데 요것도 약간 살짝 그런 느낌 아니에요? 방패와 참. 양비론에 가까운 거. 박민환 배에 처음으로 실망했습니다. 보고 계시면 1번. 네. 자 다음에 마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데 3.15 의거 표현 내년도 한국사 교과서에서 삭제. 뜻대로 가고 있네요. 윤석열 뜻대로 진짜. 교과서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부마 항쟁이 10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보궐선거일. 제가 봤을 때 부산은 불경은 금정만 이기면 그쪽 완전히 남북에 아작난다고 봐요.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서 총선 때까지 걸어왔던 거랑 아주 유사해요. 우리 이재명 대표 말처럼 선거 치료해야 됩니다. 자 진보당 현수막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내일이죠. 한글을 씁시다. 한글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야 진보당 시원해 시원하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 썼던 거 저거 재현한 거죠. 네.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놈이 대통령 선거 토론 나와가지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옵니까? 할머니가 써줬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글. 한글에 대한 뭐랄까 홍보대사로서 말씀드리는데 한글처럼 과학적인 문자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럼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려져 있는 유일한 문자에 가깝습니다. 한글로 표현 안 되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글자만 가져가서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데 소수민족들이 가장 쉽다고 해서 근데 영어로 쓰면 멋있다는 윤석열 비판하면서 영어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꼭 필요한 외래어는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새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TV를 안 붙인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뿌딱 누군가가 새날 인용할 때는 새날 TV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싫다고. 저도 임세현 식당입니다. 그냥. 어. 여러분 그 강남이나 이런 데 웬만한 데 한번 가보세요. 간판들 영어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안 부끄러워. 특히 강남 가면 한글을 못 찾아요. 홍대나 이런 데 마찬가지일걸? 한글 거의 간판이 아예 없을걸? 아예 일본어로만 된 가게들도 많습니다. 오늘, 아니 왜 그래? 오늘 상수동 갔더니 상수동도 영어 간판 많더라고요. 뭐 한글로 사실 진짜 표현 못하는 글자가 없는데 그거를 국립국어원이 오히려 맡고 있는 측면이 있죠.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맞춤법이라고 하면서 표현에 제약하는 그런 게 좀 있죠. 한글로 표현 못하는 글씨는 없습니다. 야, 그 채팅창에 바른소리 TV님 오셨는데 바른소리 얼마나 이쁘니? 바른소리. 어? 여러분 한글날 하루만 이걸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쓸 때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당당하게 쓸 때 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인류 중에 머리가 1, 2위로 좋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아니 우리가 왜 아랍 글자 같은 데 보면 막 지렁이 같잖아요. 한글은 글자 체치도 너무 예쁘잖아. 근데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도 뭐 학고방 뭐 오야붕 이런 말 쓰시니까 좋은 말 놔두고. 아유, 근데 걔는 빼고요. 없는 것들이 꼭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들이 진중권하고 윤석열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레거시 미대란 말 했어요. 그렇게 쓰면 있는 것 중 좀 아는 애들이 있지. 다음 조전혁을 뽑았더니 윤석열이 나왔다. 이건 진짜 잘 그러니까? 만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조전혁은 사실 교육감 하면 안 되는 자예요. 정당에 들락날락 하다가 인천 나왔다가 경기도 나왔다가 서울 나왔다가 얘는 그냥 뉴라이트예요 그냥. 근데 조준혁이가 서울 교육감 되면은 진일 교과서 엄청나게 활개를 칠 겁니다. 그 정교조 그 교사들 명단까지 공개를 했는데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 정교조 출신 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현수막 진짜 많이 걸렸고요. 이 피켓 든 사람 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정근식 후보는 민주 주쟁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같은데 가입하지 않고 진영에서 역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신 스펙의 제왕 이런 분이죠. 과거사, 인권, 뭐 친일 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자 사전 투표하십시오. 사전 투표는 서울시 교육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금정구청장, 곡성군수, 용광군수, 강화군수 다 포함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임진님이 곡성 출신이네요. 네. 곡성 좋은 곳이에요 아주. 볼매 임지 보유국. 영화 곡성의 그 무대가 됐던 곡성. 맞습니다. 자, 사전투표 하시고요. 그게 평일이고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실 분들은 하시고 토요일 날은 꼭 가서 꼭 하시고요. 서울 안 사시더라도 또는 영광, 곡성, 금정, 강화에 안 사시더라도 해당 친척들한테 교육감 후보는 발을 정자 생각하시면서 정씨만 찍어달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는 좀 투표율이 낮아서 많이들 정말 투표를 해야 이깁니다. 네. 네. 정당이 없기 때문에 또 약간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계속 이게 랜덤이어서. 정답은 정. 예.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예라이. 한 번 더 들려봐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보자요. 눈 동그래진 거 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김용현 저기 이제 입틀막 했던 경호처장 출신이죠. 유튜브 방송도 저도 웬만하면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 말은 표현을 비읍시옷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비읍시옷을 안 쓰려고 등신이란 말은 좀 써요. 가끔은. 근데 유튜브 방송입니까?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죠. 병신이란 표현을 써요? 야, 그것도 국정감사장. 저거 양아치라니까요. 그냥 이 정권 자체가 국정감사를 대하는 자세가 나 오늘 보고 그 방첩사령관 그자하고 국방부 장관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병신이란 말을 씁니까? 진짜. 저런 새끼들은 평상시 때 저런 말 쓰는 거예요. 윤석열이처럼. 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똑같은 거를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비서관도 김대남도 막 꼴통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계엄령 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고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만 팁 알려줄게. 이 등신 같은 새끼들아.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인권이 발전을 했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장애인 그리고 장애 없는 사람은 비장애인 이렇게 써주자. 왜 장애인 이전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정상인이라고 그랬다고. 맞아요. 그러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장애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 근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장애인 예비자들이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선천적으로 장애인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장애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뭐뭐 해가지고 장애 등급 받으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우리가 뭔가 사회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불러. 근데 일국의 장관이라는 새끼는 저거를 병신이라고 표현합니까? 저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수준인 거죠. 다음만 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성함도 내가 알려드릴게요. 김수연 파이낸셜 뉴스 기자. 여배우인 줄 알았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반한 베트남 국민들. 거짓말을 정도껏 해야죠. 아유. 나 지금 어쩌고 있었어. 수연아. 수연아. 한국에서는 저 여자 비리로 난리가 났는데 필리핀 국민들이, 아니 베트남 국민들이 김건희를 여배우인 줄 알았다고 좋아해? 저게 뭐냐면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눈, 야, 아니 세상에 얼굴이 좀, 그러니까 예쁜 것도 아니지만 다 거친 얼굴 아니에요. 모샵도 엄청하고 화장도 엄청한 거. 근데 그 저질을 했는데 저거를 한국에 있는 기자라는 게, 얘 분명히 전용기 타고 갔을 거야. 아, 그렇죠. 1호기 타고 갔을 거라고. 그런 애들이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물어보는 애들이 와갖고 저렇게 빨고 자빠졌는 거야. 수연아! 아,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이 기사의 댓글이 저는 궁금합니다. 뭐라고 달려있었지. 네, 베트남 국민들이 뭐 김건희한테 반했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에게 갖고 있는 태도가 바뀌겠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자, 체코 언론이 뭐라 그랬든지 기억하십니까? 포드보니체?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 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밑에 원래 왼쪽에 있던 기사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데 사기꾼이라는 포드보니체만 빼고는 나머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네. 체코 언론이 이렇습니다. 한국 언론이라는 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물을 해야 할 기자가 여배우인 줄. 부끄럽다 진짜. 저런 애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 친여 성향,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이 어쩌고저쩌고 소위 말하면 요즘에 새로 나온 이런 언론들을 까요. 니들이 역할 안 하니까 이런 방송들이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댓글이 요즘에 전부 악플이네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JTBC나 MBC나 이런 언론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우리 세연이 진짜. 그리고 이미 그 기레기란 표현을 썼다고 고소고발했는데 아직 다 무죄 나왔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짤이었습니다.